안녕하세요. 무라툼마입니다. 여러분,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콩나물 시루 위에 자라고 있는 감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감자는 제가 감자를 사서 뒀더니 싹이 올라와서 그 눈을 따서 비어있는 콩나물 시루가 있어서 이제 흙을 채워서 심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앞에 보이는 것이 감자입니다. 겨울이라서 혹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밑에서 감자가 썩어버릴까봐 물을 자주 안 줬더니 감자잎이 오글오글하네요. 제가 오늘 물도 주면서 한번 감자 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험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. 겨울에는 뭐 별 화초들이 베란다에 많이 없으니까 감자가 만약에 잘 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심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험적으로 한번 길러보았습니다. 그럼 오늘 너무 감자를 물을 안 줘서 물도 오글오글 하니까 물도 한번 주겠습니다. 네, 물을 푹 두었습니다. 오랜만에 푹 두었더니 감자잎이 이렇게 싱그러워졌네요. 감자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원래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일단 꽃이 피어야 이제 감자가 또 열리니까 만약에 꽃이 피면은 또 그때 보여드리고요. 또 감자를 캐게 되면은 그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렸네요. 그 베란다에 이렇게 겨울이지만은 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고 예, 그러긴 한데 겨울이라서 그다지 또 식물도 많지가 않습니다. 또 하원에도 꽃은 또 봄 돼야 좀 나오니까 오늘은 이렇게 감자 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